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건 군인뿐만이 아니겠죠. 병무청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무청이 지난 14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은 전국 각지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사회복무 대상 시상식은 6만여 명의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하고 13,000여 개 기관의 복무기관에서의 지원에 감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해 최종 수상자는 모두 백신 한 명으로 복무기관장의 추천과 외부위원이 참여한 표창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 5명과 대상 수상자 1명을 비롯해 복무관리 우수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복무기관 5곳, 그리고 우수 복무관리 담당 직원 2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들에겐 지방병무청에서 표창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것은 저에게 무궁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항상 겸손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정순규 사회복무요원 아버지가 수상자들의 부모를 대표로 응원 편지를 낭독해 시상식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대한의 아들들아, 모두 힘들었을 거야. 쉽지도 않았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너희들을 응원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운을 담당하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대구의 자세로 살아가면 좋겠구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축하하고 사랑한다. 대한의 아들들아. 나머지 수상자 가족과 동료들의 응원 영상도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응원한다. 아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이어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란 시상식 주제에 맞는 축하 공연이 시상식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병무청은 수상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수상자들의 주요 업적을 병무청 누리집과 충북 보은에 있는 사회복무 연수센터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병입니다.